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걸로 인정해주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붙어 있어도 2년 거주한 걸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 상생 임대인, 상생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영상 만들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본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이나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 등 이러한 요건 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작 상생 임대인 요건을 모두 다 갖춘 이후에 해당 주택을 팔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 임대인,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일부에서는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상생 임대차 계약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세무서가 그냥 혜택을 주지 않을 거다. 뭔가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인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혜택을 줄 거다 라는 걸 알고 계셔서 이렇게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상생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이렇게 상생임대차 계약임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까?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때는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으면 돼요. 상생임대주택으로 혜택 받으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도 체결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로 체결해야 되는 거고 이 계약서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최소한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은 같아야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르다면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이나 상생임대차 계약이나 각각 일정한 임대기간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거한다면, 이사 나간다면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전에 썼던 그 임대료보다 같거나 적어야 돼요. 더 올려받았다면 임대기간 합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종전 계약 대비 임대료가 같거나 적게 새롭게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완벽하게 충족을 했죠. 그래서 그 해당 상생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혜택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이거는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봐야 됩니다. 이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5항을 보시면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그 요건을 다 충족해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2년 거주하지 않았지만 2년 거주한 걸로 인정받으려면 그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에 이건 이제 세무서에 비치가 되어 있겠죠. 해당 주택에 관한 해당 주택이면 앞선 그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 요건을 다 갖춘 그 주택이죠. 그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 계약서 및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서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임대차 계약서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상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료가 5% 이내로 올렸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서는 아마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데 직전 임대차 계약서는 아마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걸 버리실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만약 임차인이 바뀌지 않고 직전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같으면 이 두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바뀌어버리면 이때는 일반적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서를 많이들 버리시거든요. 그 사람 나갔으니까 필요 없거든요. 없으니까 많이 버리시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더욱 이 직전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수 있는 게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합산할 때 1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중간에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가지고 이 두 계약을 더해서 1년 6개월을 충족했다면 처음에 갖고 있던 이 임대차 계약서 이제 이것도 버릴 확률이 높아요. 네. 하지만 반드시 이 계약서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출해야 혜택을 주겠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그때에도 이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임대주택에 뭐 4년짜리든 8년짜리든 10년짜리든 그동안에 이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 썼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걸 가지고 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임대사업자이신 분들도 막 7년 전, 8년 전 계약서 많이 버리셨거든요. 예,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이 상생 임대주택도 절대 직전 임대차 계약서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 주택을 팔아서 혜택 받으려고 할 때 이 두 서류를 제출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버렸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시라면 혹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을 끼고 작성한 계약서라면 이때는 해당 부동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5년 동안은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5년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좀 복사해 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임차인과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이 폐업했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고 해당 부동산이 현재도 영업하고 있다면 가셔가지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혜택 받기 위한 요건들 이런 요건들은
이제 저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정작 혜택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이두 가지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게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